Hello everyone, how are you today? Pretty good, alright. 오늘은 선생님이 파트1에 이제는 날개를 다는 반으로서 이제까지 여러분들 파트1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동작할 때 사람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또 사물이 동작할 때와 사물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수동태까지 다 습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부터는 장소에 따른 여러분들이 단어를 익히셔서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유니트 5와 6에 보시게 되면 특히 5에 사무실이나 세미나나 실험실이나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어 위주로 쌤이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휘를 쌤이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듣다 보면 알게 되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알아야 들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기본적인 어휘는 무조건 암기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쌤 얘기하고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쌤하고 5, 6 두 개를 풀 수 있도록 한번 스피드를 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유니트 5부터 여러분들 시험 일단 치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쌤하고 수업을 진도를 나가는데 올바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 세 문제 여러분들 시험 치는 거 좋겠습니다. 갑니다. 준비하세요. Number 1 A. He is turning on the computer. B. He is pointing to the monitor. C. He is opening the window. D. He is typing on a keyboard. 2. A. The woman is stacking bottles on the shelf. 오케이, 염더미가 number 2는요, 올바는요, 새 책을 가진 학생들은 상관없는데 헌책을 가진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의 스크린을 보면서 요 아줌마에 맞는 것을 올바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화기 number 2에 전화 붙들고 있는 아줌마 그림이 아니고 염더 지금 화면에 나 있는 걸 맞도록 염더 정답 고르도록 하세요. 염더께서 2번 다시 갑니다. 오프 이거 갈까요? Number 2 A The woman is stacking bottles on the shelf. B. The woman is taking off her cap. C. The woman is speaking into a microphone. D. The woman is holding a paper. Number 3. A. The doctor is handing out medication. B. The doctor is checking the girl's eyes. C. The doctor is examining the girl. D. The doctor is typing a medical report. 오케이, 여러분들 세 문제 잘 푸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넘버 원부터 우리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딕테이션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파트 1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이 그림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뭐가 나옵니까? 사무실이구나. 여러분들 그다음에 what is doing? 여러분들 아저씨가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제는 올바른 스피드 있게 팍팍팍 적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다 동사가 여러분들 무슨 동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look 동사가 있죠. 모니터를 보고 있다. 같이 가볼까요? looking at이죠. Looking at the monitor. 여러분들 glance란 동사 아십니다. 여러분들 미가 보다 동사 나오면서 여러분들 보고 있다 해보세요. 우리는요 glancing at이죠. Glancing at the monitor. 그 다음에 우리는요 직면하고 있죠. 여러분들에서 facing at the monitor 혹은 facing the monitor. 그 다음 stare이라는 동사 S-T-A-R-E인데 이 띄고 여러분들 ing 나옵니다. 그죠? 이때는 뿌리고 발음 까딱자 staring. 응, 잘 쉬었습니다. 염두에서 쌤 지금요, 염두 이 아저씨가 염두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염두들이 직면하다 보다 동사 염두들이 정리했고요. 근데 그 다음 아저씨의 손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반이 키보드에다가 대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타이핑하고 있죠? 우리 같이 가볼까요? 이번엔요, 타이핑 온 시죠? Typing on the keyboard. 그 다음에 우리 반 쌤하고 이거 했던 기억나세요? 항상 염두 어떻든 작업을 하다, 일하다 할 때 쌤이 항상 뭐 쓴다고? Working on. 우리의 working on은 항상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쌤님의 뇌를 여러분들 따갈라 보자면 여러분들 일단 이 그림을 보면요. 이러한 많은 뭐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학습이 돼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를 쌤이 꼭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이것이 준비된 자고 그 다음 항상 디테이션 들어가는데 첫 번째 뭐라고? He is turning on the computer. 오케이,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Turning on the computer. 우리 반이 컴퓨터를 켜다 할 때 동사 뭐가 생각납니까? Turn
on, 그죠? 이제는 ing로란 딕테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따라하면서 여러분들 본인이 못 받아 적은 거 자꾸 적도록 합니다. 이제 속도 내보세요. He is turning on the computer. 같이 해볼까요? 컴퓨터를 켜고 있다. He is turning, 시작. He is turning on the computer. He is turning on the computer. 같이 해볼까요? 미국 아줌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컴퓨터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컴퓨터. 같이 해볼까요? He is, 시작. He is turning on the computer. 듣고. He is turning on the computer. 오케이, 여러분들 B 선생님이 지금 딕테이션 시킬 텐데요. 우리만 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화면 보고 여러분들 컨닝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깐닝 거 하지 마시고요. 자기 걸 자꾸 적어보세요. He is pointing to the monitor. He is pointing to the monitor. He is pointing to the monitor. 오케이, 여러분들 he's 다음에 뭐가 뭡니까? 뭐요? Pointing to the monitor. Pointing to the monitor. Pointing to the monitor. Pointing입니까? Pointing입니까? Pointing. 미국 아줌마죠? Pointing to the monitor. 유성우나 해보세요. Pointing 시작. Pointing to the monitor.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모니터를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컴퓨터를 적었는데 모니터죠. 이 그림은 뭐가 돼야 됩니까요? 아저씨가 모니터를 딱 손으로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준비하시고. He is opening the window. He is opening the window. 웬일이니? 여러분들 뭘 합니까? 같이 해보세요. He is opening, 시작. He is opening the window. Window. 창문을 열고 있다. 염더미가 완전 짱구 얘기고요. 염더 그러면 ABC가 아니니까 정답 4번 다 찍으셨네요. He is typing on a keyboard. He is typing on a keyboard. He is typing on a keyboard. 오케이, 여러분 키보드에 대놓고 타이핑 친다. 우리 공부 안 하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죠? 같이 가볼까요? He is typing, 시작. He is typing on a keyboard. He is typing on a keyboard. 같이 해볼까요? He is, 시작. He is typing on a keyboard. 그죠? 미국 발음이라서 친숙하고요. 여러분 키보드가 나오는 경우는 두 번 있습니다. 듣기 시험에서. 선생님이 여기 적어놓은 거 한번 볼까요? Playing 시작. Playing the keyboard. 올바니어 키보드라는 악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처럼 생긴 거 키보드 연주 중이다도 염두 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키보드가 나오게 되면 play가 나오면 뭘까요? 악기 연주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타이핑이 나오면요. 진짜로 타자 치는 것을 얘기한다. 올바니어 머릿속에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염두 2번으로 넘어가는데 염두 가시기 전에 올바니어 딱 보시면 염두 선생님이 스크립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염두 보셔서요. 염두 컴퓨터를 키다 해보세요. Turning on 시작. Turning on the computer. 여러분들 모니터를 가리키고 있다 해보세요. Pointing at 시작. Pointing to 시작. Pointing to the monitor. 창문 열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마와 요마를 비교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 스크립으로 안 넘어가셔도 공부하는 큰 지장이 없겠고 혼자 공부할 때는 스크립을 잘 이용하도록 하세요. 쌤 쳤는 것처럼 여러분들 동사 ing 줄고 가면서 여러분들 자꾸 따라하기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두 번째 그림이 우리 지금 교재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보면요. 아줌마가 전화 박스에서 전화하는 모양새를 가진 친구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그건 그림이 잘못되었고요. 지금 모니터에 나오는 그림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 보자마자 여러분들 제일 크게 보이는 것은 아저씨가 머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He's a bald. 그죠? B-A-L-D. 여러분들 대머리인데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그다음 아줌마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이크에 대놓고 얘기하다. 아, 우리 아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Speaking. Into the microphone. 여러분들 열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A번 가볼까요? 갑니다. The woman is stacking bottles on the sh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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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들 영국 아저씨인데다가 오란 쌤만 봐주실까요? 오란 쌤 생각에 우리가 이거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아야 들리거든요. 오란 쌤이 뭐라 합니까? 오란 쌓다 동사는 몇 개가 있다? 두 개. 오란 쌤이요 무작위로 팍팍팍 쌓는 건 뭐라고? Piling. 그 말고요 차곡차곡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쌓는 건 뭐라고 쌤이? 파일이요, 스택이요, 스택. 그죠? 그렇습니까? 스태킹 목적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저씨가 뭐를? 여러분들 병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 그래서 그러면요, 쌓다 동사 두 개, 세 마 했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보통 보면 진열되어져 있다, 쌓여 있다, 수동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가 be stacked with. 또 뭐야? be piled with. 세 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The woman is stacking bottles on the shelf. 오케이. 여러분들 병을 쌓고 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stacking 시작. Stacking bottles. The woman is stacking bottles on the shelf. Okay, 그럼 bottle 그래요, bottle, bottle 그래요, bottle 그래요, bottle. 영국 아저씨 확실하네요. 염담이가 트 발음 시게 해주는데요. 들어볼까요? Stacking bottles on the shelf. Stacking bottles on the shelf. Stacking, 그죠? 그죠? 그러면 stacking bottles on the shelf. Okay, 염담 그리고 on the shelf에서 염담 선반 위에 해보세요. 염담 on the 시작. On the shelf, 선반 위에 뭐를? 염담 병을 쌓고 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다음 B 갑니다. The woman is taking off her cap. 오케이, 염담 cap이 뭡니까? 모자죠. 염담 baseball cap을 얘기하고 모자 벗다 동사 뭐가 등장했습니까요? Taking off. Taking off her cap.
taking off her cap, taking off her cap, taking off her cap, taking off her cap. 해보세요. Taking 시작. Taking off her cap. Taking off her cap. 모자를 벗고 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올바른 C번 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A, B 너무 정답 아니고요. The woman is speaking into a microphone. The woman is speaking into a microphone. 우리 반 쌤이 speak into the microphone이 뭐라고 쌤이요? 마이크를 통해서 말하다 했던 기억이 열심히 납니다. Speaking into a microphone. 왜 해볼까? Speaking into 시작. Speaking into the microphone. 쌤 보시고 여러분들 이때요. 여러분들이 항상 저 두 개가 토익 LC에 나옵니다. Speaking 그녀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into the 쓰고 나서 쌤이 마이크로폰은 뭐다 대놓고 여러분들 마이크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보통 전화 받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수화기에 대놓고 여보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서 수화기가 뭐라고 쌤이 receiver.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도 역시 마카미가 이렇게 나오죠. 수화기에 대놓고 얘기하고 있다 할 때 수화기 속으로 새 목소리가 쏙 들어가서 거기에 들리니까 역시 마이크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해보세요. Speaking into 시작. Speaking into the receiver. 다시 speaking 시작. Speaking into the receiver. 수화기에 대놓고 전화하고 있는 모양새에 올바른 calling, answering the phone. 근데 이것도 정답된다는 얘기죠. 수화기에 대놓고 얘기한다. 해보세요. Speaking 시작. Speaking into the receiver. 여러분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챙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나 C가 정답 였는데요. 여러분 D 한번 가보고 싶네요, 쌤들. 그죠? 갑니다. The woman is holding a paper. The woman is holding a paper. 여러분 정답 뭐라고 합니까? 뭐냐? The woman is holding a paper. 여러분이가 쥐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림은 뭡니까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아주머니가 뭐 하고 있습니까요? 지금 사람들 바라보면서 스피커에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해볼까요? The woman is speaking. 시작. The woman is speaking into the microphone. The woman is speaking into a microphone. 같이 시작. The woman is speaking into a microphone. 쌤이 내용어와 기능어의 강약 조절하라고 했죠. The woman is speaking into a microphone. 그죠? 여기서 강약 강약 들어가고요. 그 다음 거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줌마 다른 것도 뭐가 여러분들 정답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쌤 한번 볼까요? 우리반이 토익 공부하실 때 특히 듣기 공부할 때 사람들을 지칭하는 염들 이야기 시리즈를 염들 외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길거리에서 염들 이렇게 걸어다 그러니까 다시 길거리에서 보행자를 뭐라 그래요? 쌤이 PED가 들어가면 발족자입니다. 그죠? MAN이 들어가면 매뉴얼 손수자예요. 그래서 여기 바르면 매니큐어 발꼬락에 물은 뭐라 합니까? 페디큐어 아시죠? 발족자 그러면 페데스트리언즈 여름에인가 발가 pedestrians 그죠? 여러분들 보행자 그리고요 쌤하고 외우는 게 제일 자유야지입니다. 열심히 외우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 또요 쌤이요 여러분들 구경꾼들을 뭐라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C로 시작한 거 뭐라 합니까? 군중들 발음을 갖다 보자 crowds 혹은 쌤이 뭐라고? 스펙이 들어가면 항상요 눈에 관계된 거죠. 여러분들께서 볼관자예요. 그래서 쌤 말고 spectators 발음을 갖다 보자 spectators 퍼레이드 할 때 여러분들 구경꾼들이 양가로 쭉 늘어서 있는 모양새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란 종은 화나죠? 피플 가면 될 거를 와극할고 데이라 그러면 될 거를 와극할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짝짝짝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란 승객들 그럴 땐 뭐라 그래요? 그러면요? 피플 그래요? 파슨저즈 그래요? 파슨저즈 그죠? 여러분들 입만은 뭡니까? 승객들이죠. 그 다음에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승객들 그래요? 투숙객 그래요? 한국어로 씁니까? 그러면요 승객들입니까? 투숙객들입니까? 투숙객들 그죠? 투숙객은 뭐예요? 뭐냐? 투숙객들 그죠? guest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챙겨놓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대볼게요. 여러분들 뭐 어디다가 쌤 여기다 써야겠다 그죠? 좀 예쁘게 그러면 오늘 사람 시리즈 중에서 쌤이 이렇게 씁니다. 요렇게 했으면요. 여러분들 직원들, 임플로이 그런 얘기는 쌤 안 해도 되지만 지금처럼 뭐라 합니까? 우리 청중들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쓰죠.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만요? 오디언스 그러죠. 우리 발음을 갖다 보죠. 오디언스 그죠. 여러분들 요 정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줌마가 뭐하고 있습니까? facing 여러분들 마주 보고 있죠. 누구를요? 여러분들 오디언스를 여러분들 계세요. 마이크를 쥐고 얘기하다도 정답이지만 요 맛도 정답이죠. 해볼까면요 she's facing 시작 she's facing the audience 그것도 정답입니다. 다시 she's facing 시작 she's facing the audience 이렇게 여러분 하시겠죠? 여러분들 국가 이러시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객들은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요 client 그러기도 하고 또 뭐라 합니까? 그러면요 customers 이거 다 토익이 좋아하는 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것까지 아시면 되게 되게 잘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한번 챙겨주시고 한 개 더 아까 우수고객 고객들 뭐라 합니까? 발음을 갖다 보자 patrons 그죠? 있습니까? 이거 다 뭘까? 고객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people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기본적인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휘를 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정리했고 그 다음으로는요. 갈 준비하셨습니까? 딕테이션 준비하시고 가보십시다. The doctor is handing out medication. B. The doctor is checking the... 1번 다시 갈까요? The doctor is handing out medication. The doctor is handing out medication. The doctor is handing out medication. 그죠? 얼반요 이 그림 보고 나서 쌤은 공부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얼반 서로 마주 보고 있다 해볼까요? They are facing 시작. They are facing each other. 염담이가 이것은 쌤 처음 만나자마자 했고요. 염담 그 다음에 덴마이 중요한 게 나오는데 얼반 쌤하고 대박치는 그러한 뭐가 한 게 있습니까? 염담 단어 한 게 있습니다. 그죠? 염담 그래서 쌤이 챙겨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쌤을 한번 봐주도록 합니다. 이제 뭔가 정리가 되는 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속도 되기 전에 잘 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단어 압니다. 여러분들 발음을 갖다 봅시다. Examine. Examine 동사는 항상 두 개를 씁니다. 토익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검사하다로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가 여러분들 고장낸 데가 있는 거 없는 거 많은 거요? 검사하죠. 그러면 의사 아저씨는 뭐예요? 우리 반이 아프나 안 아프나 검사해 줍니까? 우리 검진한다 그럽니까? 검진한다 그러죠. 개념은 똑같은데 한국말로 경우가 이렇게 쓸 때 다르구나 라고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그제미 말고요 검사하다 할 때 우리는 동사 또 뭐도 많습니까? 인스펙트 많이 쓰죠. 안에 고장난 게 있나 없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장을 외우시는데 우리는 차가요 본네트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줌마가 차 본네트를 열어놓고 차가 왜 안 되지라고 검진하고 있어요. 검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는 대답하십시오. 검사합니까? 검사되어지고 있습니까? 검사되어지고 있죠. 우리 대박이 동사되어지고 있다. 우리 너무 마르고 딸돌 했던 거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빙 PP.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행 수동 같이 가볼까요? The car is being 시작. The car is being examined. 이렇게. 또 그러면요 같이 가볼까요? The car is being 시작. The car is being inspected. 여러분들 본네트 열면 그래요. 여러분들 더 쉽게 말합니까? 차가 수리되어지고 있군. 여러분들 해보세요. The car is being 수리되어지다. Repaired.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본네트 여는 순간 정답입니다. 이해가시죠? 세 개 외울 것. 그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그러면요 보니까 아줌마가 꼬맹이 이렇게 검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있습니까? 생이 머릿속에 저런 게 막 떠오르네요. 그리고 청진기를 대놓고 이렇게 검사하는데 그러면요 토익이 못되게 나오면 청진기가 나옵니다. 근데 쌤이 항상 뭐 그림은 구체적이지만 정답은 되게 여러분들 아시다시 그림은 구체적이지만 정답은 일반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청진기 이런 거 별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청진기 나오면 우리 반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알아놔야겠다 공부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 반이 요까지 세 개도 외워놓으시고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공부 스타일을 보시면 아줌마가 뭐 하고 있습니까요? 야를 마주 보고 있으면서 염더미가 서로 보고 있죠? Examine with 우리 반 요인이에요. SDEth, scope. 우리는 scope가 뭐예요? 영역이죠. 그랬습니까? 우리는 청진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stethoscope. 우리는 그렇게 딱 나오시는 거죠. 되죠? 안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청진기를 대고 있죠. 어디에다가? 오늘 chest 가슴에다가. 이거시죠? 천천히 받아 적어보도록 합니다. stethoscope. 발음을 갖다 써 stethoscope. 잘하셨어요. 그죠? 청진기라는 단어고 의사선생님들은 잘 알고요. 우리는 막 본이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진기구나.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반요 지금 나오는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The doctor is handing out medication. 오케이. 여러분들 handing out medication. 왜 엘롱일까요? 보나마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handout은 뭐예요? 나눠주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약품을 나눠주고 있다. 우리반요 엘롱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반 그 다음 거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게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The doctor is checking the girl's eyes. The doctor is checking the girl's eyes. The doctor is checking the girl's eyes. 일반 딴 거는 못 던데 뭡니까? Girl's eyes. 일반요 이 딸내미의 눈을 지금 뭡니까? 체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chest입니까? chest고 여러분들 청진기로 지금 점검하죠. eyes 때문에 엘롱. The doctor is checking the girl's eyes. 오케이. 여러분들 뭡니까? The doctor is checking the girl's eyes. 그죠? 뭡니까? 그래서 눈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C 한번 가볼까 봐요. The doctor is examining the girl. 우리반 솔직히 말해서 우리반 B번은 못 들었다 치더라도 뭡니까? examining the girl을 우리반 맞추실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여자애를 검진하고 있다. 우리반 해볼까 봐요. 여러분들 the doctor 시작. The doctor is examining the girl. 그죠? 여러분들께서 여기 눈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힙니까? 가슴을 밝힙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소녀라 부릅니까? 소녀. 그죠? 의미가 examining the girl. 좋아요? The doctor is examining the girl. 그럼 해볼까요? The doctor 시작. The doctor is examining the girl. 그럼 그러면 examining 쓸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를 암기하자? 두 가지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 D 갑니다.
The doctor is typing a medical report. 웬일이니? 염담이가 medical report, 염담이가 의학 보고서를 타이핑 치고 있다고? 택 돕는 소리? The doctor is typing a medical report. 오케이, 우리랑 같이 한번 가볼까요? The doctor 시작. The doctor is typing a medical report. 그죠, 염담이? 그래서 얼반이 엘롱이다 라고 쌤 말씀드리고 싶고, 선생님, 좀 더 디테이션 할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라고 근데 얘기하고 싶죠, 그죠? 쌤도 이해가 하는데, 이제는 이런 리듬감을 팍팍팍, 염담이 근데 이런 속도를 따라오시려면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단어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정의가 검진하다 동사 뭐 쓴다고? Examine the patient, 그죠? 환자를 염담이가 점검하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딱 보자마자 선생님하고요. 염담이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아까 선생님 나눠주다 동사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Hand out, 그죠? 그것도 우리 기억하시고 Handing out medication, 웬 말이에요? 약품을 나눠주고 있다, 택 돕는 소리. 우리 이 그림 보자마자 우리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염담이가 이거 알고 보면 뭐예요? 염담이 이 아저씨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1번 문제에 염담이 뭐가 났어요? 항상 모니터 보는 거 빨리 안 나옵니다. 염담이에서 바통원은요, 그놈이 그놈이요. 염담이에서 오미가 이 아저씨는 혼자 보는데 이 아줌마들 뭐예요? 우부키 모이가 모니터 보고 있네요. 염담이에서 정답 쉽게 가려냈습니다. 가볼까 그러면요? They are looking at the monitor. They are looking at the monitor. B. They are looking at the monitor. 그죠? 우리는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니터를 보고 있다. They are looking at, 시죠? They are looking at the monitor. 우리는요, 그럼 A 정답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끝내기 놓으면 안 됩니다. B, C, D 왜 오답인지 들으세요? They are carrying a portable computer. They are carrying a portable computer. 오케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군요. 우리는 이 they are carrying까지 좋았는데요. 우리는 랩탑 컴퓨터라 그러는데 우리가 랩탑 안 그러고 뭘 합니까? 가지고 댕길 수 있는 컴퓨터. 선생님 모두 알아내야 된다. 포터블 컴퓨터인데 우리가 미국 애들은 포터블 겁니까? 포러블 겁니까? 포러블 컴퓨터. 염담이가 그러면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의미가 외워주십시오. 노트북을 옮기고 있다 보세요. Carrying portable 시죠? Carrying portable computer. Carrying a portable computer. 한 번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염담이 선생님 좀 수업 시간 진짜 좀 싸죠? 막 해달라고 구걸하죠? 그래야 됩니다. 쌤이 쌤이기 때문에, 그죠? 쌤도 딴 데 가면 절대 안 그래요, 그죠? 어미가 새침녀입니다, 새침녀. 그런데 우리 이 수업 시간에 새침을 그려 앉아있으면 조합을 못 구해요, 아시죠? 염담이 어미가 누굴 위해서 지금 새침을 뜨고 앉았습니까? 열심히 따라 계셔야죠, 그죠? 그래서 carrying a portable computer, 들어볼까? Carrying a portable computer. 같이 해보세요, 그럼요. Carrying 시작. Carrying a portable computer. Carrying a portable computer. 그죠? 염담이 컴퓨터 나왔다고 찍으시면 안 돼요. Carrying 동작도 틀렸어. C 한번 들어볼까요? They are organizing the desk. They are organizing the desk. 오, 염두 좋다. They are, 그 다음에 동사 뭐 들으셨어요? They are organizing the desk. 그죠? Organize가 정리하다 동사, 조직화하다 동사죠. 염두 데스크 정리 중. Organizing the desk. Organizing the desk. 그죠? Organize 말고요. 염두, shut up. 그러니까 organize 말고 생님하고 정리하다 동사, 염두 A로 시작한 거 뭐였습니까? Arranging the desk. 해도 똑같겠죠? 정리하고 있다. Organizing the desk. 해보세요. Organize이죠? Organizing the desk. Organizing the desk. 우리는요, 같은 말 뭐라고 정리하고 있다. Arranging이죠? Arranging the desk. 이제 두 번 안 해도 되죠? 그 다음. They are reviewing some books. 오케이, 다시. They are reviewing some books. They are reviewing some books. 그죠? 우리가 they are reviewing some books. 그죠? 우리가 books도 books. 지금 멋대로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반이요. 근데 A가 너무나 정답이라서 books, 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찍으실 수 있었지 않았나? 쌤 쉽고요. 자, 그러면 쌤이 4번은 너무 쉬운데 시험 질기를 안 줬구나. 그러니까 다 맞추셨어요. 1점씩 다 하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5, 6, 7, 3개 갑니다. 오프 이거 준비하시고 갑니다. 우리 4번 다 맞은 거예요. Number 5. A. The man is watching a film. B. The man is wearing gloves. C. The man is filling a test tube. D. The man is adjusting the microphone. 6. A. She's using a public phone. B. She's typing on the keyboard. C. She's talking on the phone. D. She's engaged in a private talk. 7. A. They are shaking hands. B. They are trying on suits and ties. C. They are exchanging business cards. D. The contracts are being signed.
오케이, 염더미가 세 개 다 잘 맞추셨죠? 근데 공부하니까 이제 토익이 염더 어떤 놈이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럼 보십시다. 올바니 요 그림은 되게 쌤이 예쁘다고 염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실험실에서 올바니 얘 좀 치사 빤승 그죠? 아까 쌤이 마이크가 영어로 뭐라고요? 마이크로폰, 그죠? 염더 마이크는 마이크로폰이고요. 올바니 현미경은 발음할 때 답시 마이크로스코프. 우리 아까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말고 청진기야. 우리 했던 기억납니까? 그러면요, 스테소, 염더미가 스테소 스코프입니까? 그러면 우리 스코프가 들어가서 뭔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나? 염더미께서 소리를 확대해서 듣는 거 청진기, 그렇습니까? 그림을 확대해서 보는 현미경, 스코프 들어갑니다. 염더 그리고요, 선생님이 사용하다 동사에서 염더 이렇게 조율하면서 맞추면서 사용하는 것은 쌤 싹 다 뭐 쓴다고요? adjusting. 예를 들어서 우리 감독님이 선생님 초점이 잘 맞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adjusting 하시죠. 그 다음에 카메라 초점이 안 맞아도 adjusting. 우리 반이 헬스장 가서요, 여러분들 자전거 탈 때 여러분들 너무 궁뎅이가 시트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낮춰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이가 adjusting 어떻게 들어간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저씨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미가 현미경을 사용하고 있다. 조율하면서 조절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해보세요. adjusting 시죠. adjusting microscope.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웨어링 뭐 하고 있습니까? 글러브즈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사전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 쌤하고 여러분들 본토 한번 잡아보도록 하는데 대만 쉽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그저 거창하게 보이지만 The man is watching a film. The man is watching a film. 오케이, 영화 보고 있다 해볼까요? The man is watching 시죠? The man is watching a film. The man is watching a film. 오빠 이거 보고요, 여러분들 영화 보고 있다 그러면 정말 대박인데, 여러분들 그죠? 영화 이렇게 보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현미경 내놓고 좀 짱구한데요, 그죠? 우리가 이거 뭐 좀 짱구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고 그다음 B. The man is wearing gloves. 오케이, 여러분들 우리가 해볼까요? The man is wearing 시죠? The man is wearing gloves. The man is wearing gloves. 오케이,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The man 시죠? The man is wearing gloves. 우리가 이럴 때 좀 되게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여러분들 그런데 장갑을 끼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딱 참 찍으려 그러니까 나머지도 잘 들어봐야겠죠? 여러분들 A는 꼽혀고 B는 염더미가 맞는 것 같았어요. The man is filling a test tube. 오케이, 여러분들 이때요 쌤이 못 그리는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테스트 튜브라는 단어에 속으시면 안 돼요. 테스트 튜브가 원래는요 실험실에 이렇게 실험관 있죠? 테스트 튜브라 그래요. 요거를 채우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테스트 튜브에 뭐라가 따르고 있는 그림이라 되죠? 해보세요. 여러분들 filling 시죠? Filling a test tube. 하나도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The man is filling a test tube. 오케이, 염더미가 테스트 튜브를 염더미가 물로 아니면 실험액으로 채우고 있다. 우리랑 같이 가볼까요? 들어보세요. Filling a test tube. Filling a test tube. 해볼까요? Filling 시죠? Filling a test tube. 한 번 더. Filling a test tube. 그죠? 염더미에서 정답에서는 멀어지고요. 그 다음에 D번 가보십시다. The man is adjusting the microphone. The man is adjusting the microphone. 아이고, 염더미가 the man is adjusting까지 좋았어요. 근데 끝 단어 잘 들으세요. The man is adjusting the microphone. 마이크로스코프입니까? 마이크로폰입니까? 마이크로폰. 마이크가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마이크로 스코프죠? 염두 했습니까? 명사가 일로. 염두 근데 혹시라도 울반요 급한 마음에 선무당이 염두 뭐 어쩐다고 그죠? 염두가 웨어링 글로브즈에 마음을 주고 있다가 어드저스팅 오케이 마이크로 오케이 염두 여기서 이거 찍은 친구 혹시 있으실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마이크로폰입니까? 마이크로스코프입니까? 마이크로스코프에 울반 저렇게 보니까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염두 보자마자 선행학습 한번 해볼까요? 염두 보시면 아줌마 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보세요. Talking on the phone. Talking on the phone. 오늘은 좋은데?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이럴 때 대박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은 요게 혹시 우리가 표현 모르는 친구들 챙겨놓으시고 우리 반이 아줌마가 전화를 하고 있는 것도 되지만 전화기 입장으로 봤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어디 어디에 얽매이지는 거죠. 그죠? 얽매여 있다. 즉 통화 중이라는 표현 다시 나옵니다. 해보세요. The phone is 시죠? The phone is engaged.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도 표현해 놓으실까요? 다시 해보세요. The phone 시죠? The phone is engaged. 정말 잘하셨고요. 근데 저거는 쌤 설명 좀 할 게 있는데 일단 A 들어보도록 합니다. 준비하셨죠? 가보십시다. 써보실까요? She's using a public phone. 오케이. B. 얘는 갑자기 왜 이렇게 커졌어요? 그죠? 우리가 놀랬죠? 그러니까 쌤도요. 자, 쌤이 소리 좀 줄이고 가보십시다. 이만은 그죠? She's using a public phone. 오케이, okay, 여러분들 이럴 때요. 올바니요, she's using까지 참 좋았습니다. 올바니 근데 뭐라고 쓰셨습니까? 그럼요, 공중전화 해보세요. Public이죠? Public phone. 에, 올바니요, public phone이 아니다. 사무실 전화인데. She's using a public phone. 같이 해볼까요? She's using이죠? She's using a public phone. 그죠? 그리고요, 영국 이 아저씨 목소리가 이제 좀 알겠죠?
여러분들 그죠? Public phone 했습니까?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죠? 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 여러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영국 발음 자체가 목소리 비슷하죠. 왜냐하면 쓰는 근육과 음성 활 그 뭡니까 발성법이 비슷해서 그래요. 영국 사람들이요. 그 다음 거 갑니다. She's typing on the keyboard. 오케이 해보세요. She's typing 시작. She's typing on the keyboard. She's typing on the keyboard.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들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쌤 일부러 여기 살짝 틀렸는데 쌤 보세요. 여러분들 쌤이요. She's typing 써서 a keyboard만 들리고요. 쌤 귀에 on이 안 들리더란 말이지. 여러분들 그래도 아까 쌤이 키보드 위에 대놓고 타이핑하다 할 때 타이핑 어 키보드입니까? 타이핑 on the keyboard입니까? 타이핑 on the keyboard. 쌤 너는 어떻게 on을 쓰니?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들리기는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은 쌤이 아까 여러분들 키보드에 대놓고 타자치다면 on a keyboard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on이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전치사와 관사는 잘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쓴다고? 알아야 쓴다. She's typing on the keyboard. 어, 확실하게 들리네요. She's typing. She's typing on the keyboard. She's typing on the keyboard. 잘했습니다. 염두겠습니다. 포인트 잡아내시고 염두 그다음에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죠.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항상 똑같은 게 염두 반복인 것 같아요. Number 3 한번 적어보실까요? She's talking on the phone. D. She's talking on the phone. 정답 대박 났네요. 여러분 해보세요. She's talking. 시작. She's talking on the phone. 제일 쉬운 거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D번. She's engaged in a private talk. She's engaged in a private talk. She's engaged in a private talk. 오케이.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이쯤에서 쌤하고 대박 내기 한 개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토익 시험을 치러 가서 여러분들 지금처럼 여러분들 engaged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언제 나온지 쌤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engaged가 원래는 뭐예요? 누구누구를 종사시키고 누구누구를 종속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화방 가셔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쌤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해보세요. She's 시작. She's engaged를 보자마자 여러분 아실 것은 제일 큰 구속이 결혼이라며 안 해봐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거 예행 연습이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고전에 있는 예행 연습이 약한 거 뭐 있습니까? 약혼시키다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약혼시키다 종속시키는 것이 인계해지세요. 약속하는 거죠. 결혼 때리기로. 그러면 여러분들 그녀가 married는 결혼했다는 얘기지만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She's 시작. She's engaged 종속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연루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약혼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서 지금 뭐 씁니까요? to 쓰고 나서 사람이 나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Tom한테 약혼되어진다. 즉 Tom이랑 약혼했다는 얘기입니다. 해보세요. She's engaged. 시작. She's engaged to Tom. Tom에게 약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약혼 때린 건데 쌤 지금 만나 보십시오. In the discussion 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라고 합니까? 토론에 염두미가 연루되어지다. 관계되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가 be engaged, 여러분들 in 한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어디 어디에 연관되어지다 뜻으로 씁니다. 그녀가 여러분들이 discussion에 연관되어지다는 얘기는 she's talking about something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론하다 뜻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토론 중이다 해보세요. She's engaged, 시작. She's engaged in the discussion 하고 여러분들 똑같은 뜻으로서 그녀는 토론에 뭐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관계되어진 거고 포함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포함하다 동사 뭐가 있습니까? involved. 그래서 be involved in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 세 명이 막 토론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묘사할 때 they are talking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른 말로 해보세요. they are involved 시죠. they are involved in the discussion이 정답이에요. 이걸 해볼까? they are 시죠. they are engaged in the discussion이에요. 지금은 또 engaged는 또 뭘 알아야 돼요? 약혼한 뜻도 있고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약혼했고 그런 것은 토익 그림으로는 나오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약혼인지 그림 보고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압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화기가 지금 통화 중일 때 멋진 표현 나옵니다. 전화기가 구속되어져 있는 거죠. 다른 끊었기에. 그죠? 해보세요. The phone. 통화 중. The phone. 시작. The phone is engaged. 이렇게 씁니다. 염두미가 그거까지 챙겨주시고 그럼 통화 중이 또 뭐라 합니까? 아 누가 와서 정복해서 쓰는 거 있죠? 근데 했습니까? 해보세요. The phone is. 시작. The phone is occupied. 누가 화장실 쓰고 있어요? Occupied. 누가 앉았어요? Occupied. 전화기 누가 쓰고 있어요? Occupied. 그놈은 정복되어진 거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것이 영어식 사고다. 선생님 말씀드리고 딱 챙겨놓도록 합니다. 근데 그래서요. Be engaged in 어디도 많이 납니까? 직업을 얘기할 때도 많이 쓰죠. 우리반을 구속시키는 것이 뭐 결혼은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직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때도 많이 씁니다. 요거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정리할 것 됐습니까? 근데 이 저겸이가 금방 선생님 봤을 때 요거 되게 귀여운 이유가 예를 들어
She's engaged in a private talk. 그죠? private talk. 그죠? 근데 이게 private talk인지 공적인 사모임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사담에 연루되어진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라니 절대 D입니까? 아니면 정답은 C입니까? 그러면요? C. 그죠?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것이 정답이다. 여러분들 선생님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7번 여러분들 가보도록 합니다. 오라니 7번 일단 여러분들 A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A. They are shaking hands. 오케이. 염두입니까? They are trying on suits and ties. 오케이. 염두입니까? 요 그림은 염두 가장 보편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냐? 염두 그들이 악수한다. 이거는 뭐 알잖아요. 해 보세요. They are shaking 시죠? They are shaking hands. A. They are shaking hands. 오케이. 다시 염두입니까? They are shaking hands. 정답 나왔습니까? 염두 악수하고 있는 거 맞네요. 염두 그다음에 우리는요 B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요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B 재밌다. They are trying on suits and 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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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라고 적으셨어요? 우리는요 They are trying on. 우리는 기총법 대세 많이 들었습니다. Try on은요 시험 삼아 입어보다 뜻이에요. 이마들 그만해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트 정장과 그다음 뭐를요? 여러분들이가 타이를 넥타이를 시험 삼아 입어보고 있으려면 옷가게를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에서 지금은 입어봅니까? 시험 삼아 입어봅니까?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죠. 정답 되려면 뭘로 바꿔야 합니까? Wearing. 그죠? 그래서 wearing suits and ties가 정답이지. Try on입니까? Put on입니까? 아니면 wearing입니까? wearing 정말 잘 하셨어요. 염두했습니까? 푸돈에 대한 동작을 나타내는 푸돈에 대한 응용으로 푸돈이 나왔습니까? trying on이 나왔습니까? trying on이 나오긴 했지만 역시 오답입니다. 그다음 They are exchanging business cards. 오케이. 염두 선생님이 명함을 주고 받다. 염두 말하고 딸뚤어 했구만. 그죠? 염두 exchanging their business card. exchanging business card. 같이 해볼까요? exchanging their 시죠? exchanging their business card. exchanging business card.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business card 명함을 주고 받는다. 말도 안 돼요. 그다음 The contracts are being signed. The contracts are being signed. The contracts are being signed. 와, 나왔다. 비빙 피피. 오늘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동사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이거 볼까요? The contract. The contracts are being signed. 오케이. The contracts are. 여러분들 이것도요. 선생님은요. is로 써봤는데 선생님이 뒤에 거 보고 안 쓰고요. 선생님 들린 대로 적거든요. 여러분들 때 선생님은요. The contract 들리고 나서 The contracts are being signed. 그죠? 이제 being signed가 들려서 썼는데 알고 보니까 다시 들어보니까 뭐야? The contracts 복수니까 뭐야? is입니까? are입니까? are. 우리는요. 그래서 복수니까 are로 바꿔보세요. The contracts are. 그죠? The contracts are being signed. 그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contract이 뭐 되어지고 있다? 체결되어지고 있다? 우리 말도 안 돼. 그죠? 여러분들 있습니까? 짱구 노릇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해보니까 조금 파트 1은 감이 오죠? 나머지 세 문제 갑니다. Off we go. 풀 준비하시고 Number 8 A. A man is looking at his watch. B. A man is pointing at something on a piece of paper. C. A woman is answering the phone. D. They are having a meeting. 9. A. A man is reaching for a book. B. A man is facing the monitor. C. A man is moving some furniture. D. A man is looking at some suits. Number 10. A. People are having a meeting. B. People are looking at the monitors. C. Chairs are arranged around the table. D. Papers are being copied. 오케이. 염두미가 나머지 세 문제는 근데 꽤나 재밌는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염두미가 가보도록 합니다. 근데 그래서 보시면 외워야 될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부키 나옵니다. 우부키. 염두 우부키 나오면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화에 염들 종사하고 있죠. 포함되어 있죠. 우리 아까 했던 거 보세요. They are engaged. 시죠? They are engaged in the discussion. They are talking about something의 어려운 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는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우리 A 들어볼까요? A man is looking at his watch. A man is looking at his watch. A man is looking at his watch.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정말 짜증나죠? A man is looking at his watch. 그렇죠, 보죠? 여러분들 이거 뭐야 얘는, 그죠? 세모 때렸죠? A man is looking at his watch. 남자 한 명이 looking at, 여러분들 이거 뭐를 보고 있다? 여러분들 looking at his. A man is looking at his watch. Watch, 시계예요. 여러분들 그랬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줌마 분명히 watch 안 그러죠? 여러분들 이거 사기야입니까? A man is looking at his watch. 그죠, 여러분들 his watch. 그러니까 그래서요. A man is looking at his watch. 그러니까 아저씨 한 명이 시계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몰랐다 치자. 여러분들 했습니까? 말 세모 때렸죠. 확실한 정답이 나와줘야 돼. 근데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들 금방 보면 정말 험악으로 뭘 합니까? 그러니요. Looking at his watch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세모 때렸죠. 못 들었습니다. B. A man is pointing at something on a piece of paper. C. A man is pointing at something on a piece of paper. A man is pointing at something on a piece of paper. 정말 싫다. 그죠? 남자가 A man is pointing at.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그 다음에 정답 나오는데 들으셨어요? Pointing at something on a piece of paper. Something on a piece of paper. 그러면요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요 종이나 서류가 있는데 우리만 보니까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없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여기를 pointing at 뭐 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포인트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종이에다 줍니까? 아니면 모니터에 주고 있습니까? 모니터 주고 있으니까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들께서 뒤에 나오는 명사가 일롱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B 정답 있는 친구도 어디서 오셨나 알겠어요? A man is pointing at something on a piece of paper. 그죠? 여러분들 something on a piece of paper입니까? 아니면 뭘합니까? On the monitor입니까? On the monitor의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전명구 잘 들으셔야 되겠죠. Pointing at은 참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A man is pointing something on the monitor. 그러면 뭘합니까? 정답이었어요. 근데 on a piece of paper. 여러분들 종이니까 틀렸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알겠죠? 그다음 여러분들 3번 가볼까요? A woman is answering the phone. A woman is answering the phone. A woman is answering the phone. A woman is 뭘 합니까? 뭐요? 여자는 보니까 자불고 있구만 또 뭘 합니까? Answering the phone. 그럴 때 영국 발음 여러분들 answer 합니까? Answer 합니까? Answer. 그래서 여러분 A 발음을 L 안 하고 아 그대로 주네요. A woman is answering the phone. 그죠?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 잘 들리지 않죠? 여러분들 여러분 answering the phone. 그래서 우리만요 여러분들 액센트가 굉장히 심한 아줌마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지 말란 얘기예요. 왜? 우리는 정답은 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They are having a meeting. 그죠? 우리만요 A, B, C를 다 못 들었죠? 근데 D는 빼도 박도 못하고 정답 아닙니까? 회의하고 있네. They are having a meeting. 우리만 솔직히 말해서 딕테이션 한 개도 안 되죠 이거, 그죠? 근데 원래 다 그렇습니다. 이 아줌마의 여러분들 이 발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들어보세요. A woman is answering the phone. 뭐야? 우리가 아스 우리가 아가 뭐야? 왜 자생각 answering the phone. 우리가 근데 phone은 들렸죠. 그래서 answering을 answering으로 유추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첫 번째는 정말 심했지 않나? 여러분들 우리가 his watch. A man is looking at his watch. 봐요. 우리가 watch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은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세모 때리고 지나가는 여유. 그래서 우리가 사지선다니까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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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배. 그래서 동그배.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아줌마가 여러분들 뭔 의미인가 욕먹을까 봐 겁이 나니까 having a meeting을 확실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hey are having a meeting. 그죠? 해보세요. They are having, 그죠? They are having a meeting. 어렵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의미가 어디에 연루되어 있다? Be involved in을 해보세요. 근데 discussion에 연루되어 있다 해보세요. They are involved, 그죠? They are involved in the discussion. 그거 나도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해보세요. They are involved, 그죠? They are involved in the discussion. 쌤이 다 적어놨네. 근데 보니까 대화하다 네 가지 표현 남겨하세요. Having a conversation, chatting with each other, be involved in, be engaged in. 쌤 머릿속을 따갈라서 보여줬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만 보니까 요거는 휴대폰인데 요거는 뭐 여러분이가 북한 대학생이 아니면 다 알지 않을까요? 셀폰 혹은 모바일폰 됐죠? 여러분들 해서 우리가 암기 들어갔고 여러분들 그 다음 거 여러분들 우리가 가보십시다. 이 아저씨 웃음은 좀 신기하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미소,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쌤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거 They are having a meeting이 정답이었다. 여러분들 그 다음 갑니다. 요 아저씨 좀 귀여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건질한 게 있는데 People are having a meeting. 오케이, 염더미가 오라니 엄마가 염더 엘롱인 이유가 뭘 합니까, 그럼요? 염더미가 다시요. A man is reaching for a book. 오케이, 염더미가 쓰셨어요? A man is reaching for a book. 오케이, 염더미가 the man is 나와서 쌤이 reaching for에 별 줄까요? 염더 reaching for는 쌤이 항상 뭐예요? 손을 뻗어서 뭘 잡으려 할 때 염더 모양새입니다. 아저씨가 지금 보니까 손을 뻗어서 염더 뭐를 잡으려 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쌤만 보시고 우리반요 토익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쌤님이 동작 묘사를 한번 해볼 때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쌤이 구부림 뭘 합니까? Bending over 혹은 bending down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처럼
몸 동작 중에서 쌤이요 뭐를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항상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파트 5에서 reach the goal 한 말이요. 목표에 도달하다 뜻으로 쓰지만 여기서는 reach for something 한 말 합니까? 뭐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 말고 쭉 뻗다. 몸을 쭉쭉 뻗다. 우리 알고 있는 동사 뭐예요? stretch. 그죠? 의미가 그랬습니까? 똑같은 말.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쌤이 이때 북은 너무 쉽고 한수 배워볼까? 발음 같으면 produce. 농산물. 아시죠? produce 아니에요? 이름자 강세. 여러분들에서요. 명사로서 농산물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의 아줌마가요. 농산물은 vegetables and fruit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렌지라든지 그런 거 여러분들 농산물을 잡으려고 슈퍼에서 여러분들 여미가 카트를 끌면서 손을 뻗어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미가 she's reaching, 시죠? she's reaching for the produce. she's stretching, 시죠? she's stretching for the produce. 손 뻗다. 두 개 표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있습니까? 손을 뻗다. 두 개 챙겨주시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아니지만 대박입니다. A man is reaching for a book. 같이 해볼까요? A man, 시죠? A man is reaching for a book. 책 잡으려고 손 뻗었다. A man is reaching for a book. 엘롱, 그죠? 미가 그래서 reaching for, stretching for. 여러분들 미가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 가볼까요? 갑니다. A man is facing the monitor. A man is facing the monitor. 왜냐? 왠지 아십니까? 왜냐? facing the monitor. 뭐하고 있다? 여러분들 모니터를 직면하고 있다. 오반 이거 아까 배웠던 표현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서 맞다 여러분들 표시하신 다음에 A man is moving some furniture. 오케이. 웬밀입니까? 오반 이거 가구를 옮기고 있다. 동사 맞습니까? moving some furniture. 말도 안 돼. A man is moving some furniture. 그죠? 해보세요. A man 시죠? A man is moving some furniture. 여러분들에서 가구 옮기고 있다. 아저씨 아닌데요? 여러분들 정답 나왔죠? D는? A man is looking at some suits. 오케이. looking 에까지 좋았다. 여러분들에서요. some 뭐냐면요 suit 정장을 보고 있다고 말도 안 돼 그죠? 그럼 옷가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Looking at some monitor. A man is looking at some suits. A man is looking at some suits. 끝까지 들어야겠구나. Some suit인지 some monitor인지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까지 챙겨놓으시고 그 다음 거 the last one 여러분들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럴 때 손 뻗다 편 챙겨놓으시고 아 10번은요 좀 대박났다. 올반요 이거 딱 보자마자 쌤이 나올 만한가 한번 좀 쳐볼까요? 올반 보니까 쌤하고 지난번에 안타치리자 했습니다. 올반 보니까 모든 자리는 occupied입니까? not occupied입니까? not occupied.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un. 그죠? 해보세요. un 시작. unoccupied. 그죠? 근데 그러면 모든 좌석이 뭐 되어져 있다? 염담이가 비었다 할 때 empty와 똑같은 말. 오랑 가볼까요? all of the seats 시작. all of the seats are unoccupied죠. 됐죠? 염담이가 오랑 이거 쓰고 싶으시죠? 쌤 보십시오. 염담 이것은 듣기 공부할 때 염담 쌤이 요렇게 쓸 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앉아있다, 앉아있지 않다는 여러분들 상태 묘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모든 의자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All of the seats죠. 여러분들 그러면 몇몇 개 그런 뭡니까? 그럼요. Some of the나 혹은 대부분 그런 뭐요? Most of죠. 그 말고 이건 싸그리 싹다고. 그 다음에 한 개도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쌤이 no 봅니까? none 봅니까? none 뭐야? 여러분들 none of는 부정입니다.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쌤하고 한번 해봐요. 우리는요 모든 자리에 지금 그림 보니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지 않죠. 그렇습니까? All of the seats are 의미가 그러면 여기 뭡니까? Taken입니까? Not taken입니까? Not taken. 여러분들 그러면 쌤이 not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쌤이 전화기와 똑같다 뭐라고? Not occupied. 그죠? 여러분들 근데 한 단어로 뭐하고 똑같습니까? Unoccupied. 똑같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텅 빈이 뭐예요? Empty와 똑같고 그럼 이거 다 뭐예요? 그럼요? 텅 빈 거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 보니까 몇몇 개는 앉아있고 몇몇 개가 비어있으면 뭐가 정답입니까? 그럼요? Some. 맞죠? 그 다음에 전부 싹 다 뭡니까? 비어있으면 뭐가 정답입니까? All. 이해가시죠? 근데 그거 말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여러분들 사람이 앉아있다 있지 않다 그럴 때 none of the seats에서 조심할 거 쌤이 뭐라고? 주어 자리에 none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거는 일반 주어 자리에 none이 나왔으니까는 사람이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테이크니 왔을 때 비었다는 얘기입니까? 비었다 그렇지.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일반을 홀굴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야 텅 비었다 의자 아무도 없잖아 해보세요. none of the 하시죠? none of the seats are taken. take만 들으면 안 되고 너는 크게 들었어야 된 거죠. 그럼 이걸 해보세요. all of seats 하시죠? All of seats are not taken. 그죠? all 쓸 때는 not을 밝혀주셔야 돼. 아니면 뭐라 합니까? unoccupied나 empty나 not occupied. 사람 앉아있고 안 앉아있고 그런 시리즈 나오시고 한 개만 세 번 더 할까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그 의자 보니까는 염더미가 금방 했던 것이 정답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쌤 요런 문형에서 연마 앞에 거 잘 들으라는 얘기를 쌤이 했습니다. 그러면 쌤 보십시오. 우리 이 중에서 우리 뭐든지 정렬이나 혹은 뭐 염더미가 배열 되어지다. 우리 일단 되어지다니까 능동일까 수동일까? 수동. 그죠? 염더 그럴 때 우리 항상요 정렬되어질 때 뭘 합니까? Be arranged. 염더 그리고요 염더들이 가게 물건 같은 거가 정렬되어지면 뭘 합니까? Be displayed. 그 다음에 한 줄로 정렬되어졌으면 합니까? Be lined 입니까? Lined up 입니까? Lined up. 아시겠죠?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요까지 세 개 챙겨놓으시고 지금처럼 좌석이 쫙 정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디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세 마리 포인트가 그죠? 여러분들 알겠니까? 물건이 잘 진열돼서 정리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가십시오. 요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요까지 두 개를 정리하셨으면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다 됩니다. 염더미가 그죠? 양이 늘죠 이제요. People are having a meeting. 오케이. 염더미가 오란 이 말은요. 딱 쌤이 얘기하기 싫은 이유가 지금 people이 있다 없다? 없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얘가 정답입니까? People are having a meeting. 오케이. Having a meeting. 염더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People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가볼까요? People are looking at the monitors. 이것도 싫어요. People 웬 말입니까? 사람 없는데 그죠? People are looking at the monitors. 그죠? Looking at the monitors. 앞문이 들었다 치더라도 사람이 없어서 정답이 아닙니다. Chairs are arranged around the table. D. 그다음. Chairs are arranged around the table. Chairs are arranged. 그죠? 그러면요 의자가 정렬되어 있다 보세요. Chairs are 시작. Chairs are arranged. Chairs are arranged. 해보세요. Chairs are 시작. Chairs are arranged. 여러분들 테이블 주위로 해보세요. Around 시작. Around the table. 맞네. Chairs are arranged around the table. 그죠? 여러분들 있습니까? C번이 맞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는 똥배치고 기다리면서 D가 L로 나와야 될 텐데. Papers are being copied. Papers are being copied. 그럼 복사하다 동사 뭐예요? Copy. 여러분들 그래서 종이가 복사되어지고 있다 해보세요. Papers are being 시작. Papers are being copied. Papers are being copied. Papers are being copied. 복사기에서 사람이 복사하고 있는 그림이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염두에서 somebody is copying이고 copying a paper고요. 염두 이거하고 무관하죠. 염두에서 정답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염두미가 C번인데 오빠 이거 보시면서 느끼는 거가 염두 쌤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반 파트 1, 2 집중반에서 염두 느끼셔야 될 거가 어떤 리듬감이 생깁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염두들이 사무실이나 병원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은 바나나인 거죠. 다음 시간에 쌤이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거리와 교통상황, 그 다음 뭐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카페에 들어가시면 쌤이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요? 다섯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단어 정리를 쌤 싹 다 해놨거든요. 그거를 한 100문장 넘습니다. 사실 그죠? 한 150문장 정도 되는데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부하고 자수할 게 없다는 것이죠. 암기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근데 암기를 잘하려고 그러면 선생이 나서서 이 단어는 어떨 때 쓰고 이런 데 함정은 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좋아하는 패턴 문법은 어떤 게 있고 그런 설명을 해주면 좀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되어지다 대화에 관련되어지다 연루되어지다 뭐 배웠습니까? Be engaged in 혹은요 Be involved in 그렇게 알면 잘 들리고 잘 외워진다는 것이죠.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도 파트 1 집중으로 여러분들 쌤이 수업을 꾸며보겠습니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에 보도록 합니까? 여러분들 인사할까요? Have a good day. 수고하셨습니다.